김하희쌤의 자기 전 민법 한문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권 문제입니다. 물권 설명 틀린 거죠? 일본 민법 185조 이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규칙 같은 건될수 없다는 말이죠. 자, 2번 3번 같이 보세요. 자,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2번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3번 처분,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어요. 이세 가지 권능을 좀 제한시킬 수 있지만, 이번처럼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그런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죽은 목숨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도 인정되지 않아요. 4번,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가 물권이죠. 여기서는 관습상 물권을 말하죠. 그러면 공원이용권이라는 관습상 물권은 없습니다. 취득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관습상 물권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리고 동산양도담보, 분묘기지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원이용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죠. 온천에 관한 권리도 관습상 물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한 번에 끝내는 민법 이론 강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학원 커리큘럼 따라가지 마세요. 한 번으로 이론 강의는 충분합니다.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좀비 기출 특강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굿나잇.